내 꿈은 발레리나예요. 근데요, 문제가 좀 있어요. 나는 꿈이 너무 많거든요. 그걸 어떡하면 좋아요? 꿈이 없는 어린이는 어린이라고 할 수가 없다. 너희들도 꿈이 많지? 네! 그럼 그 꿈 중에 하나를 골라 월요일까지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해오도록. 알겠나? 아, 싫어요. 글짓기 짜증나요. 맞아. 자, 조용! 이번에 글짓기를 잘 해오는 사람은 교장 선생님께서 특별히 상을 주실 거다. 넌 뭐가 되고 싶다고 쓸 거야? 난 발레리나. 그래? 나도 그거 할래. 발레리나 정말 멋지지, 그지? 왜 따라해? 내가 발레리나 먼저 정했는데. 발레리나가 얼마나 많은데? 너 한 명만 발레리나 되란 법 있니? 그래도 이건 글짓기잖아.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글짓기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야. 그리고 넌 발레 배워본 적도 없잖아. 하여튼 여자애들은 발레밖에 몰라. 발레리나가 뭐가 좋냐? 발레리나가 얼마나 예쁜데? 알 때부터. 예쁘면 너랑 진짜 안 어울리겠네. 너랑 어울리는 꿈은 악다. 이런 거 어때? 너 같은 애 혼내주는 선생님 될 거다. 아니, 더 무서운 교장 선생님. 교장 선생님 되면 대머리 된대요. 대머리 된대요. 말 안 듣는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반짝반짝 대머리 된대요. 반짝반짝 대머리 된대요. 반짝반짝. 안녕하세요, 교장 선생님. 교장 선생님이 주시는 상을 꼭 타고 싶은데. 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? 우리 슬비. 이 모습 정말 예쁘다. 엄마, 요 앞에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계속 책상에서 이 예쁜 모습으로 공부하고 있어. 요 앞 어디? 어? 요 앞이야. 한 시간 정도 멀 거야. 요 앞인데 무슨 한 시간이나 걸려. 알았다, 엄마 미장원 가지? 맨날 미장원 갈 때 요 앞에 간다 그랬잖아. 나도 파마해줘. 아이, 미장원 절대 안 가. 누가 간대. 요 앞에 간대니까. 저번에 보니까 니네 담임선생님 엄청 무섭던데. 너 파마하고 가면 엄청 혼내실걸?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마음 접는 게 어때? 아니야, 저번에 아람이도 파마하고 왔는데 혼 안 내셨어? 언니, 어린이 파마는 반값이죠? 머리숱도 적고. 얘가 무슨 머리숱이 적어요. 웬만한 어른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. 반값이 아니라 두 배는 받아야겠어요.
더 예쁘게 해주세요. 그래.